최근 춘천 지역 곳곳에서 나무 심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춘천시가 역점 추진 중인 1억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 때문인데요. 도시에 나무가 많아지면 좋긴 하겠지만 오히려 불편하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돈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춘천 도심 한복판의 인도. 안 그래도 좁은 길인데 나무를 심기 위해 터를 잡아놨습니다. 사람 다닐 길은 딱 두 뼘이 남았습니다. 어른 한 명 지나기도 빠듯해서 오가는 사람이 마주치면 한 명은 차도로 내려가야 합니다. 맨날 이 길로 다니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올 때는 좀 비켜서 가고 해야 되더라고요. 좀 나무 심으면 불편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하려면 좀 안쪽으로 좀 확장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도로 폭이 좁은 데다 가로수 식재 공사로 4, 5m 간격으로 움푹 패여 있어 밤에는 사고 위험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안전조치라곤 이렇게 듬성듬성 꽂아놓은 철제 울타리가 전부입니다. 춘천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춘천시가 추진하는 1억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나무 심는 데만 초점을 맞춘 탓에 도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좁은 인도의 가로수를 무리하게 심고 있는 겁니다. 춘천시는 일부 구간에서 보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완하기 위해서 그 가로수 발판은 저희가 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후에는 그 가로수를 심을 때 그런 보도폭을 충분히 좀 확보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심고. 춘천시의 1억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는 오는 2050년까지 추진되며 그 일환인 바람길 녹지축 구축 사업엔 내후년까지 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오뉴스 초등입니다.